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20년 전 한 영화에서요. 이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한 말입니다. 이어 여자 주인공인 손혜진 배우가 아주 섹시하게 소주 잔을 들이키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. 그때만 해도 소주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치를 못했습니다. 한국 소주가 해외에서 인기입니다.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. 작년 우리나라 소주 전체 수출액은 1억 14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10년 만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. 2010년 초반만 해도 80%가량을 일본에서 수출했는데 이제는 미국, 중국, 베트남 순으로 수출 대상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K소주 관련주인 하이트진로, 롯데칠성 등 주류 업체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.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의 올해 영업이익이요. 4년 만에 최대인 약 1,97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. 2년 전부터 참이슬 등 일반 소주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세계인들은 이미 K소주와 사귀고 있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